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에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도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 크게 하는 건가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금 수원에 있는 명무동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친구를 전도하는 작은 곳 하나하나가 모이면 이 대한민국을 전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보기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같지만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여름 승리하는 주제가 똑똑하네. 봅시다. 올 여름 승리하는 주제가 간단합니다. 정말 중요해 이거. 베리투사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지만 우리는 어디를 전도해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을 전도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도 상임만이 태극기가 누구만 대한민국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리고 또한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준비를 자
하나님. 하나님.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시작점이. 시작점이. 나로부터. 나로부터.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원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선생님 한번 보세요. 나의 친구 중에 아직 교회를 안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름을 떠올려보세요. 잘 따라하시고 그냥 눈을 감고 이제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 크게 해보자. 하나님, 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 친구는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다가는 지옥에 가는데 나만 천국에 갈 수 없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좀 크게 보자.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내 친구를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드림 집사님에게 능력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크게 보자.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크게 보자.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엄마도 우리 선생님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 대한민국을 크게 보자.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올 여름에 나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봅시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세 번 공동체로 시작.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영구동에 아버지 하나님 창원대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방 밀리안들 아버지 하나님 민경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태극기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고 믿으셔서 전도에 열심 쉬지 않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다 어려가셔서 올여름에 주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영혼을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새해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기도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